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팔레온 민사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정보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1259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공제금융 청구에서인데요. 원고는 임차인인 피해자들이고 피고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가 공제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 A는 이제 2016년 10월 15일날 보증금 7,500만 원에 다가구 주택에 임차를 합니다. 원고 B는 2017년 1월 31일날 보증금 6천만 원에 같은 다가구 주택에 임차를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에 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각 호실은 다 임대가 됐었기 때문에 17개가 다 임대가 됐었고, 그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자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수 있게 되는데, 이때 2016년 10월 15일자 당시에 보증금의 합계를 나중에 보니까 1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원고 A의 확인 설명서에다가는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개별 보증금은 안 알려준다. 그런데 총액은 5억 원이라고 들었다. 라고 해서 5억 원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실제는 11억 원인데, 중개사가 별 확인 안 하고 임대인이 5억 원이라고 하니까 5억 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다만 개별 보증금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B가 했을 때 2017년 1월에 했을 때는 다시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6억 원이라 하더라고요. 6억 원을 또 적어놓은 거예요. 6억 원. 그리고 가구별 임대료는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데 나중에 2018년 12월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리고 14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우선 변제 받는 사람, 국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근저당 채무 남고, 남은 돈을 짝짝짝짝 다 나눴더니, 원고 앞에서 끊어졌어요. 그 원고는 직전까지 배당이 됐고, 그래서 원고는 4,800만 원만 받았고, 원고 B는 소액 2천만 원까지만 보정이 돼서 2천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임차 보증금을 다못 받았다. 그러면서 보험을 들어있는 공제조합에다가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충분한 설명과 확인을 한 거냐? 했으면 보상 안 해야 되고, 안 했으면 해야 된다. 이건데, 원심은 이거 5억, 6억 다 적었고, 임대인이 확인 안 해줬다고 해서 할수 없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중개사로서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재된 보증금은 5억, 6억은 실제 보증금 11억 원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그리고 이 중개인은 임대인이 알려준 금액만 그대로 적어준 거다. 근데 이 중개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7세대가 지금 이미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원고 A는 7,500만 원에 임대를 했고, 원고 B는 6천만 원에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평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9세대가. 평수가 다르니까, 대략 원고 A에 임차된 평수가 제곱미터 면적과 나머지 17세대의 면적을 계략하면 대충의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이 그 대충에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라면 임차인으로도 지금 보수를 받잖아요.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임대인이 5억 원, 6억 원이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더될 수도 있다. 보증금 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합격은 매우 중요한 정보고, 요거는 어떻게든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알아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알아보고 단지 임대인이 5억 원이라고 하네요 라고 적어놓은 거, 임대인이 6억 원이라고 한거 적어놓고, 이것만 건으로는 면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알려줘야 된다. 내가 볼때 임대인이 5억 원, 6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다. 내가 보기에는 더 된다. 분명히 더 된다. 이것까지 알려줘야지 임대인이 이럴 거라고 하네요라고만 해서 죽은 거에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이 보수를 받고 임차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면책이 되지. 이렇게 임대인한테 들은 내용만 적는 거, 요걸로는 면책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다시 찾아보고 계산해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이 면책이 된다. 요걸 밝히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로서도 이런 판례를 기억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 판례를 통해서 책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